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방송정보원 주최로 2021 전통시장 홍보모델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만 6세부터 83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장기를 뽐내며 열띤 경연을 펼쳤는데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홍보모델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의 새로운 얼굴이 될 모델을 선발하는 2021 전통시장 홍보모델 선발대회가 경기도 파주에서 열렸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대표 모델을 발굴해 전통시장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방문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한 이번 대회는 만 6세부터 83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통시장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연령대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했는데요. 어렵지만 이런 홍보 모델로서 전통시장이 전국에 알려지고 또 지역에 잘 알려져서 또 고객들이 전통시장 왔을 때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무대 위에서 화려한 워킹 솜씨를 뽐낸 후 각자가 경험한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저희 전통시장은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화순공인들 전통시장입니다. 그곳을 제가 자주 가는 이유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50년 넘게 일하신 곳이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거기에 다녔습니다. 만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스피치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꽃이 한 바구니, 홍고추 한 바구니, 그 다음에 표고버섯 한 바구니, 피망 한 바구니, 네 바구니에 만원을 샀습니다. 만원을 사서 5,000원만에 아내한테 부부 벌어온다고 매일 구박만 먹다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기 시장 한번 와보세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도넛을 하나씩 사 먹고 시골로 갈 때는 사위들과 만주와 같이 먹을 모든 면을 한 접시 구매하면은 그야말로 만원의 행복입니다. 이 만원은 손주들에게는 달달한 하루를, 육아에 지친 우리 딸에게는 달콤한 휴식 시간을, 그리고 저에게는 사위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이유를 주는 100만원보다 더 값어치 있는 만원입니다. 장기자랑 순서를 통해서는 자신만의 끼를 맘껏 발산하며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참여자들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지역에 자신들의 전통시장의 맛과 멋을 이렇게 잘 어필해 주는 면모도 있고 대상 500만 원을 비롯해 총 1,600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이번 대회는 100명의 본선 진출자 가운데 20명을 선발하게 되며 선발된 참가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전통시장 홍보 모델로서 방송 광고와 홍보 영상물 제작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긴장되는데 재밌어요. 전통시장 가면 뭔가 기분이 좋았어. 만약에 상 타가지고 진짜 모델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특히 이번 대회 수상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솔직히 전통시장보다는 이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백화점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전통시장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전통시장만의 그 매력이라든지 멋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통시장을 좀 많이 알려서 우리나라 보물, 전통시장이 보물창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물창고를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선전할 수 있게 이걸 하고 싶어요. 한편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객 없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수상자 발표는 오는 24일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